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벌써 6년째 시작도 하지 못하고 갈등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처리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며 이달에만 벌써 두 차례나 정화되지 못한 하수가 바다에 방류되기도 했는데요. 해법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예상했던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는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월정리 마을은 총회를 통해 공사 저지를 멈추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해녀와 활동가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이름만 어떻게 물러나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러면 저희들 뭐 경찰 분들도 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계장님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자체적으로 좀 좋은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공사 측은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갈등에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수처리입니다. 제주시 구좌와 조천 인구는 지난 2012년 3만 4천여 명에서 2016년 3만 7천여 명, 지난해 4만 2천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은 그야말로 포화 상태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의 적정 처리 용량은 시설 전체 용량의 60에서 70%지만 현재는 100%에 달했습니다. 동부 지역에 3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데 이달에만 벌써 두 차례 용량이 넘쳐 제대로 거르지 못한 하수가 바다로 방류됐습니다. 지금 현재 월정리 마을에서는 이게 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해녀분들 몇 분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오염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해법 마련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